지금 초반으로 순수 전기로 가속을 해보니까 의외로 답답한 발차감은 아니네요. 렉서스는 가솔린이 아니고 전기 쓸래? 아니면 전기를 다 쓰면은 그 남은 거를 활용해서 하이브리드로 전환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렉서스 타시는 분들이 뭐 BMW 있잖아요. 왜 그런 곳에 못 넘어가는지 알 것 같아요. 소재 90이니까 좀 밟으시고. 잠깐만, 왜 아직도 99%대로 안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맨십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렉서스 RX, 이번에 450 H 플러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또 얼마 안 돼서 같이 촬영을 하게 되네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렉서스 문의는요, 예. 천우모터스 용산전시장 안민영 과장님께 네. 명함 걸어둘 테니까요. 네. 연락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연락 한번 주십시오. 자, 우선 출발하기 전에 네. 카메라 지금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네. 과장님 쪽만 켜둔 상태로 제가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출발해보자. 예. 배터리가 100% 꽉 채워져 있어가지고 예. 이번엔 진짜 순수로 전기 예. 주행할 수 있겠네요. 아, 우리 또 팬맨님께서 또 순수 100%로 한번 운전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예, 제가 또 충전해놨죠. 사실 예. 안 해놓은 그런 브랜드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해놓지 않는 이상 충전 안 해놓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해놓는다니까 너무 신신당부하시길래 예. 사실 저희가 제가 이미 해놨어요. 예. NX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때도 그때 충전이 안 돼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그때는 좀 섞어서 좀 운전해보는 걸 좀 저도 의도를 해가지고 밤보다 좀 더 많이 차 있었을 거예요. 확실히 진짜 그때는 이제 하이브리드 특성상 네. 배터리 용량이 사실상 매우 작잖아요. 이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넓긴 한데 네, 하이브리드하고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또 이제 배터리 용량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행 질감 자체는 아무래도 이쪽이 약간 좀 전기차 같은 느낌이 좀 든다고 해야 되나? 아, 지금 그래서 느낌이 네. 잠깐만요. 아, 지금 초반으로 순수 전기로 가속을 해보니까 의외로 답답한 발차감은 아니네요, 지금. 그렇죠. 이제 전기차에도 렉서스만의 표현하는 질감이 있어요. 테슬라하고 좀 다르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시승했었어요. 물론 사실 X3면 경쟁 모델이 NX450이랑 봐야 되지만 X3가 뭐, 그쵸. 근데 예, 사실은 어차피 예. 뭐 X5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BMW 계열 자체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네. 렉서스는 렉서스만의 그 계열이 있듯이. 아, 그렇죠. 근데 어차피 BMW는 다른 점이 렉서스는 자유느끼를 고집하고 있고 네. BMW는 이제 터보를 고집하고 있고, BMW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제가 주행했었을 때 네. 연비를 아끼고 싶다라는 목적보다는 정말 스포티한 감성이 강해서 오히려 밝고 싶다? 이런 성향이 강해요. 근데 렉서스는 네. 아무리 F스포츠 모델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밝고 싶다기보다는 연비를 더 아끼면서 가고 싶다. 너 가솔린 쓸래? 아니면 전기 쓸래? 두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택지가 있죠. 네, 근데 렉서스는 가솔린이 아니고 전기 쓸래? 아니면 전기를 다 쓰면은 그 남은 거를 활용해서 하이브리드로 전환을 시켜버려요. 아, 하이브리드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주행 성능이나 이런 거는 BMW나 뭐 이런 브랜드들이 좀 더 앞설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알던 렉서스의 그 느낌하고는 아무래도 확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치고 나가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렉서스답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좀 모자랄 수 있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나가는 데는 굉장히 생각보다 좀 놀랬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기로 가도 말씀하신 대로 뭐 큰 이질감 그런 게 진짜 안 느껴질 정도로
정도거든요, 이 정도면. 그렇죠. 이게 지금 순수 전기로만 지금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요. EV 모드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네, 사실상 지금 배터리가 100% 완충이면은 무조건 다 전기로 쓰게 돼 있죠, 오늘 브랜드는. 참고로 오늘 주행은 이제 100% 전기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세요. 아, 그리고 주행 거리가 말도 안 되게 56km대. 그러니까 50km 중반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어, 맞아요. 아유,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네. 보고 나왔는데. 네, 많이 알아보고 오셨는데요. 네, 복합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고, 만약에 시내 주행을 하면 그보다 좀 더 쓰게 되거든요. 60km가 넘어가요. 주행거리랑 사실상 전기 모드로 가도 어떻게 보면 소형차의 전기차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어요. 지금 소형차의 그 배터리. 맞아요, 맞아요. 사실 오늘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설명드릴 게 없죠. 왜냐면 외관 실내는 다 똑같잖아요, 그때 30이랑. 그렇죠. 휠만 조금 달라요. 휠만 좀 다르고, 옵션은 RX 같은 경우에는 완전 풀 옵션이기 때문에 다르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순수 이제 주행 질감의 차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팬맨님께서 지금 운전을 하고 계시니까 느낌을 잘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조용하고 그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라는 특성상 사실 이질감 있는 경우들도 대부분이잖아요. 뭐 배터리 수가 쏘 이렇게 들린다든지. 아, 그런 네, 맞아요, 감은 맞아요. 있는데 얘는 지금 이게 안 들릴 정도거든요. 와, 진짜 어떻게 보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마치 전기차 렉서스 모는 거랑 그냥 비슷하다. 그렇죠. 지금 전기 모드로 해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하고 같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요. 네. 급속 충전 DC가 아니라 5핀 들어가겠네요. 예, 예. 사실 대부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어차피 다 완속 충전이죠. 근데 그렇다면 사실 완속 충전 치고는 어차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뭐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되면 다 되겠죠. 뭐.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충전 시간에 구애를 받다기보다는 이제 구매를 하시는 고객들이 보통은 없으면은 이걸 사용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게 낫고, 내가 전기차하고 뭐 하이브리드 중간 정도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이 차를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 마침 말씀 잘해주셨어요. 그때 전에 시승했던 350 같은 경우가 어쨌든 1억 가까이는 되는 건 알아요. 애는 1억 5800. 진짜 되면서도 1억 9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가격도 외우셨네. 뭐, 아니, 완전 정확한 건 아닌데 사실 바뀌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네. 맞아요. 이제 가격 차이가 이제 한 1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잘 생각해 보셔야죠. 이게 훨씬 더 월등한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마침 말씀 잘 해주셨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가격 차이라 하더라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수 전기로만 주행거리가 50km 중반대에 된다고. 그리고 토요타 제 렉서스 이제 하이브리드 많이 타봤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6억에 넘어갈 수는 있어요. 50km대 되고 또 이게 직병렬 방식의 그 하이브리드 방식이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봐도 괜찮겠는데 라고 6억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인프라가 정말 좋은 지역에서 플러그인 이거 말 그대로 플러그 꽂아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괜히 인프라 안 좋은 지역에서 토요타 렉서스 직병렬식 하이브리드 믿다가는 그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돈 낭비가 되거든요. 그런가요?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애초 당시에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서 구매해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꼭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서도 충전이 이제 귀찮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아, 그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 충전도 해야 되고 가솔린 충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구매 당시에는 그렇게 번거롭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크게 상관 안 한다라고 하셔도 상관없는데 충전 자체를 매번 해야 되는 또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순수 전기로 다 갈 수는 없는 게 엔진도 한번 돌려 쓰긴 해야 돼. 엔진오일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엔진오일 돌아가야 돼. 점검부터 점검대로 받으셔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플러그인 중에는 응용이 가장 많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뭐 전기를 다 썼어요. 그러면은 뭐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야, 진짜 지금 언덕 오르는데도 뭐 지금 순수 전기로만 해도 부족한 그런 느낌이 당연히 없습니다. 예. 어떤 차들은 보면은 순수 전기로 가면은 그 부족 좀 언덕 오를 때 뭔가 무거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또 세팅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토요타 많이 시승한 거 보셨잖아요, 유튜브 영상 보면은.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아. 제가 생각해봤을 때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요즘은 다 어차피 웬만해선 전기차 시대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충전하기에도 어려운 그런 게 없거든요. 아, 그렇죠. 요즘은 다 친절해와 충전하는 방식들이.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이거 진짜 구매하시면은 차가 워낙 또 정숙해요. 지금 순수 전기에 뭐 이질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희 아버지 나이 때만 해도 이 차 구매해도 엄청 되게 만족해 하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RX의 가장 큰 의도는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그냥 옵션별로 해서 이제 트림을 나눠 놨는데 지금은 엔진 힘으로 좀 나눠 놨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탈래? 아니면 전기하고 섞인 힘 있는 뭐 플러그인으로 할래?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뭐 센 뭐 터보 하이브리드 F스포츠를 탈래?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주행감에 좀 맞춰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아주 나중에 그것도 시승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지 그런 거 다 주행 질감 느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일단 지금 리셋2 평균 연비를 보니까 일단 잠깐 이걸로 또 보죠. 주행거리 이렇게 딱 나오고 보면은 사실 지금 기름 한 방울도 안 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렇죠. 네. 기름 한 방울도 안 썼어요. 4.8kWh 이렇게 나오네요. 예, 전비로 나옵니다. 애초 당시에 저희 RX350 시승할 때도 평균 연비가 13.5kW 때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플러그인으로 환산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공식 재원으로는 한 14km 정도가 나와요. 플러그인이 사실상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충전해서 나중에 또 엔진 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사실상 전기를 진짜 안 쓰면 그냥 연비 다 유지하면 하는 거죠. 배터리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전기 합산해서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재원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이렇게 살짝 급가속하는 상황에서도 뭐 지금 뒤로 팍 젖혀진다는 게 없고 전기차의 가장 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급가속이라는 게 좀 있어서 약간 뒤로 젖혀지는 게 좀 많거든요. 아, 그렇죠. 네. 보통 전기차들이. 근데 그렇죠. 렉서스는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안심한 게 오히려 낫죠. 그래서 맞아요. 렉서스 타시는 분들이 뭐 BMW 있잖아요. 왜 그런 곳에 못 넘어가는지 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밀리는 구간이면 사실 뭐 물론 하이브리드도 좋았었지만 더구나 이건 플러그인이에요. 지금 전기는 또 100% 다 충전해놨어요. 다 충전해놨기 때문에 뭐 얼마나 또 떨어지는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시도는 안 해봐서. 연비에 대해서 사실 뭐 이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이미 지금 다 전기로 쓰고 있기 때문에 난 그냥 기름 오늘 한 방울 안 쓰고 그냥 밀려도 괜찮다. 진짜 여기에 너무 빠져들면은 저도 이건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시내를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어 전기차 충전소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희 차는 하이브리드로 변화해서 쓰시면 돼요. 아, 맞아요. 하이브리드 전화해서 쓰면은 그걸로도 이제 전기 충전할 수도 있으니까요. 가면서. 네, 그러니까 오로지 전기 충전만 그냥 생각하고 이제 보통 이제 뭐 고속도로 뭐 시골 내려가든지 쓴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네, 알아서 바뀌어지니까 굳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다. 저도 전기차 타고 양양 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더라고요. 아, 전기차 충전소가 안 보이면은 그렇죠, 이상하게 불안하고 그러더라고요. 전기차가 생각보다 갈 수 있는 거리에 비해서 많이 전기가 닳더라고요. 아, 그렇죠. 사실 많이 닳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충분히 메꿀 수 있다. 안심하고 운전하셔라. 약간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플러그인은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아는 사람들이야 이거 보는 것 자체는 이제 쉽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플러그인이 전기를 충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은 사실 머릿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모르는 사람 복잡하죠. 그래서 그냥 하이브리드 350만 보는 경우도 있고 복잡하지 않게. 인프라만 근데 좋다면야 450 볼 메리트도 커요. 어차피 달리면서도 충전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꼭 순수 전기만 쓸 수 있냐 이제 하이브리드 그냥 같이 쓰냐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그렇게 스위치하실 수도 있고 그냥 오토모드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변환을 또 해주기 때문에 총 세 가지 모드로 변환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배터리 이런 거 다 이게 많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BMW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시승했었을 때 딱 하나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BMW는 더구나 그래도 달리면서 충전이 되긴 하는데 물론 걔는 전기 쓰면은 또 이건 다르게 금방 안 떨어지네요 전기가. 그거는 금방 떨어졌는데 물론 주행거리가 X3가 사실 낮긴 낮아요. 뭐 어차피 충전도 안 해놔서 금방 떨어지긴 했는데 애는 그렇게 금방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지금. 이게 가격이 1억 900만 원이에요. 네, 맞아요. 네. 네. 이 가성비를 어떻게 보면 다 할 것 같아요. 비싸 보여도 어떻게 보면은
마침 제가 가격 얘기 잘 꺼냈네요.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물론 주행거리는 더 길어요. 걔가 70km 때는 나가거든요. 애보다는 월등히 나가긴 하는데 한 2-3천만 원 정도 비싼가 그럴 거예요.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그래도 생각하면 연비는 애가 더 좋아요. BMW는 말씀드렸지만 터보를 쓰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터보라는 자체는 또 자율인기랑 또 다르잖아요. 반응성, 얌전한 거냐 스포츠한 거냐. 물론 500h도 있지만 근데 500h는 하이브리드니까 제가 뭐 얘기 드리고 싶진 않고 나중에 타보면 그래도 제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거는 오늘 어떻게 보면 450 시승하는 게 정말 저에게 행운일 수도 있어요. 잘한 것일 수도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완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 지금 그럼요. 여기서 이제 좀 속도 내니까 네. 주행 모드 한번 바꿔보죠.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거는 여기엔 없네요. 아 맞아요. 다이얼 이제 조그 다이얼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화면으로 바뀌었어요. 아무튼 이래도 아직까지 전기로 갈 수 있네. 스포츠 모드 둬도 원래 스포츠 모드 두면 대부분이가 내연기관 엔진 개입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전기를 잠깐 그럼 이걸 꺼야 되나? 오토 하이브리드를. 이제 엔진 개입 됐다 이러니까. 네, 엔진 개입이 되었어. 네, 이게 하이브리드 이거 있네 지금 이거 EV랑 하이브리드. 네. 아 오토 이걸로 두면 그러니까 밟으면 그 즉각 반응한가 봐. 이제 엔진 개입 된다. 이제서야 그 엔진 개입 된다는 게 딱 느껴지긴 하네요. 근데 모르겠어요. 350에서는 엔진 소리가 다운사이징 크게 느껴졌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왜 이렇게 엔진 개입돼서. 그렇죠. 왜냐면은 전기 모터가 또 따로 있어요. 엔진 옆에 붙어 있는 전기 모터가 있는데 그 합산 마력수가 이제 그거보다는 50마력 정도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웽 하는 약간 굉음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느껴져요. 약간 부드럽게 느껴지죠. 예. 아,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자금이 있어요. 이사를 가기 전이에요 제가. 그러면 그냥 350 구입할 건데 이사를 갔다 그러면 450H를 전 구입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순수 전기로도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소음 면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없거든요. 잠깐 여기서 좀 밟아볼게요. 네. 물론 근데 야 그때보다 속도가 역시 토크는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막상 출력은 사실 높아요. 합산으로 따지면은 300 마력 정도 때는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네 맞아요. 350보다 사실 이 정도면 엄청난 출력이에요. 350은 파워풀한 건 맞아요. 사실 얌전한 성향이잖아요. 이게 F스포츠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막상 출력 때문에 그런 건지 갑자기 얌전하지 않다는 느낌은 있어요. 얘 생각보다 얌전하진 않아요. 네, 두 얼굴을 그럼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 NX 탔을 때 약간 그런 느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제가 갑자기 또 경쟁 모델 하나 생각났어요. XC90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물론 제가 XC90은 이제 시승한 지 엄청 오래 지났지만 그때 당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들어오기도 전이었었고 물론 그냥 그때 당시니까 잠깐 편안함 설명하자면 볼보도 당연히 시트의 면에서는 생각해보면 정말 편안하거든요. 걔네들도 터보 엔진이니까 이거보다 출력 토크는 월등히 엄청난 건 그건 맞아요. 근데 주행거리를 따져보면 배터리는 똑같은데 엔진이랑 같이 쓴다면 복합연비는 엄청 떨어져요. XC90이 9km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엔진이랑 같이 써도 뭐 14km대인 복합연비를 유지한다면냐. 저는 물론 볼보 좋아하는 건 아는데 이건 진짜 애가 인정할 부분이에요. RX가 렉서스 자체가 경제성 있게 나온 모델이에요. 어쨌든 ES를 비롯해서 다 이제 연비가 더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좋게 설계가 되어 있고 이제 그거를 계속 끌고 간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 이렇게 스포츠 모드인데도 이제 세게 밟으면 이때 엔진 개입이 되고 또 이때는 또 떼면은 전기로 또 가면서 아무리 스포츠 모드라 해도 살짝 밟아도 웬만해선 엔진 개입이 안 되거든요. 네 맞아요. 아까 계기판을 확인해보니까 연비가 20km 나오네요. 예, 네. 근데 그것도 사실 금방 또 연비 또 차오르겠죠. 지금 또다시 전기 모드 가면. 그럼요. 에너지 이름을 보죠. 차라리 한번. 지금 이건 그거잖아요. 전기. 네. 또 엔진 개입하면 사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맞다. 지금 마침 잘 됐어요. 여기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한번 써보도록 하자. 이렇게 된 거. 지금 62km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 누르면은 하나씩 올라가고. 아, 그리고 좋은 점이 있다면 야 이럴 때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발휘하는 것 같아요. 크니까 지금 이렇게 이게 다 나오고 차간 거리도 이렇게 다 나오고 속도를 줄일 거냐 차간 거리 할 거냐 취소를 할 거냐 이게 이럴 때 지금 반응은 이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면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지금 잘 나오거든요. 뭐 차가 지금 이건 더군다나 직선이니까 지금 제가 시내선 완전 못하는데 손을 떼도
잘 유지는 해줘요 지금 이렇게. 안전하진 않아요. 엘지 곧 사용 불가. 예. 이거 크라운에서 봤던 거랑은 비슷하네요. 이제 예. 그런 다음에 네 이제 이렇게 올리죠. 길게 눌러주면은 이제 반올림이 돼서 이제 80, 90, 100 이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이게 정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퀄리티가 너무 깔끔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쓸 때도 예. 야 이렇게까지 갖추고 이게 더군다나 지금 어댑티브 썼을 때도 그냥 순수 전기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 그럼요. 어댑티브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속도로 타거나 하면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필요하죠. 네, 뭐 부산 같은 데 내려가면은 이런 거 하나 놓고 그냥 가면은 진짜 편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삼촌에게도 이 차를 추천해주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 차 꼭 추천해주고 싶다고 삼촌에게도. 이렇게 지금 그렇지. 코너에서도 그냥 지금 핸들 살짝만 잡았어요 지금 이렇게. 이게 아마 양 끝하고 중앙까지 계산해서 지금 운전이 될 거예요. 능동성이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얘가. 일단 이거를 한번 취소해보죠. 어댑티브를. 네, 취소하는 것도 편리해요. 왜냐면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이게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 안 알려줘요. 그냥 리셋 버튼 눌러서 끄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냥 브레이크 밟으셔도 됩니다. 너무 친절해요. 얘가 알려주는 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걸 하기에도 디지털에 금방 익숙해질 것 같아요. 혹시 그 화면에서 지금 RES라고 혹시 보이나요? 아, 네네 보여요. 네, 이것도 그래 눌러서 리셋하면 또 다시 되고. 그렇죠, 네. 아, 제가 왜 지금 껐냐면 이제 9km대밖에 안 나오고 얘가 몇 km대까지 전기로 가는지 지금 일단 지금 계속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와 지금 95로 달렸는데도 네. 계속 전기로 가네. 네. 그럼 100km대도 전기로 갈 수 있다는 네. 얘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이제 어디까지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네. 아우디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100km대쯤 도달하면 이제 내연기관이 어쩔 수 없이 개입이 돼요. 100km대까지 간다면 이거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차선을 사실 변경해야 될 때 추월 차선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팍 밟아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엔진 개입이 되고 그럴 차들이 있잖아요. 플러그인 중에서도 속도가 도달하면 엔진 개입이 되는 차들이 있어요. 근데 렉서스는 100km대 도달해도 그런 게 없다면요. 전기 모드로 만약에 해서 운행을 하시면은요 절대로 엔진 개입이 되진 않아요. 저는. 다른 차들은 그래요. 다른 차들은 전기 모드를 두더라도 예. 엔진 개입이 어쩔 수 없이 돼요. 아유 이거 가성비 오늘 다 하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아 그럼 다행이네요. 속도제 90이니까 좀 밟으셔도 돼요. 야 이거 더군다나 이게 지금 무단 변속기잖아요. 네, 쉬고 있지. 변속 충격이라든지 그런 그리고 지금 막 밟아봤을 때도 토크가 사실 강력하지 않는다는 건데 출력은 강해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뭐 뒤로 너무 젖혀진다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다시 자 이제 오토 또 하이브리드 모드로 뒀어요. 이렇게 좀 하이브리드로 변해요. 자 지금 또 전기하고 밟으면 이제 이때 이제 엔진 개입 그 엔진 개입 들어갑니다. 친절하게 알려주면서도 아 근데 갑자기 이러면 꼭 인프라 안 좋은 사람들도 유혹에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 그렇죠. 만약에 선택지가 뭐 아예 한쪽으로 치우치게 두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없으면은 또 대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그리고 모드 바꾸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귀찮은 점도 있잖아요. 주행 모드를. 내는 스포츠 모드를 두더라도 이렇게 살짝만 밟으면 그냥 전기로 갈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런 귀찮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네. 설명을 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안 돼. 그렇죠.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네. 직접 한번 시승해 보세요. 플러그인을. 네. 플러그인은 이거는 아 이럴 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알아야 되는데 보통 내가 생각하는 플러그인을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 그렇죠. 너무 많죠. 그걸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아직 전기차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어색함. 그렇죠. 주행을 하면서 연비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속감도 여기는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 전시장 시승 곳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래도 서울 시내에서는 주행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제 전 이제 촬영 섭외를 한 거잖아요. 섭외를 했으니까 전시장 측에서도 이미 저를 알아본단 말이죠. 알아보니까 그 다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돌아볼게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니까 저는 오늘은. 맞아요. 때로는 그냥 전기차죠. 때로는 그냥 하이브리드. 그냥 가솔린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이브리드 쓴다. 여러 가지 모드가 있기 때문에. 저 커브에서도 뭐 그렇게 큰 롤링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네, 그냥 지금 어디 제동 성능도 지금 이렇게 부드럽고 살짝 밟았는데도 브레이크에 대한 그런 담력에 대한 이질감도 없거든요. 저희 차는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중심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SUV보다는 조금 낮아요. 바퀴가 저렇게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롤링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다른 하이브리드 다른 SUV보다는 좀 덜하게 느껴질 거예요.
저 심지어 지나가는 Q7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느껴질 수 있겠죠. 덜 느껴지게. 주행에 대한 소감 말씀드리자면 오늘 100%? 어? 잠깐만 왜 아직도 99%대로 안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공인으로 나와있는 이게 국토부 인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원래 다른 나라나 이런 인증 같은 거 이거보다 더 늘어나긴 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거를 갈 때까지 다 써보진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재원상으로 좀 말씀은 드리거든요. 많이 달진 않아요. 그러면은 인터넷상은 사실 믿지 않는 게 낫겠고 이걸 직접 그러니까 식승 해보면서 내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제대로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렇죠. 이제 간단하게만 보셔도 이제 우리가 이제 재원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여기 이렇게 시승하는 거 저도 보니까 확인하니까 얼마 안 달았네요. 네. 아니 더군다나 90% 남았나? 90%도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달리다 보면은 또 회생제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그렇죠. 가속페달 뛰면은 그 회생제동이랑 겸해서 더군다나 이게 직병렬이잖아요. 뭐 BMW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직병렬식이니까 전 토요타 여러 번 이제 시승해 보면서 그 연비를 다 봤으니까 하이브리드의 응용은 렉서스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또 일본 차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주행거리가 41km 근데 사실상 41km만 그렇게 또 많이 안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재원상으로는 지금 50몇 킬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반 정도는 사실 달아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와 최근 연비도 보세요. 이 정도면 뭐 야 시동 플러그인 연비가 좋긴 좋구나. 하이브리드보다 그냥 그러니까 합산해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애매모호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보면은 연비가 재원상의 연비보다 훨씬 더 잘 나와요. 아 오늘 잘 나와. 너무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순 없어. 근데 잘 나와. 자 이렇게 코스도 도착해가는데요. 그냥 산무공보다는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경험을 좋아하시니까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인프라 안 좋은 지역은 제가 꼭 산무공 추천드리고 그거는 꿈으로 꼭 확인하시고 집에 집밥 있는지 확인하시고 집밥 충전기네. 아유 근데 아 저도 이게 유혹에 진짜 넘어갈 것 같아요. 충전기 생각해보면 아예 꼭 충전기 없어도 에이, 오늘 밖에 어디 나가서 충전하고 돌아오자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사시는 분도 이제 집 여력도 좋으신 분들이니까 웬만해서 요즘 다 충전기 갖추고 있을 거란 말이죠. 아 그렇죠. 아 맞다. 네. 이거 말해보겠다. 대기기간이 애가 더 많다면서요. 아 얘가 이제 배터리가 이제 용량이 크기 때문에 대기기간이 좀 있어요. 1년? 1년? 1년 정도? 1년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350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450 했다가 그러신 분들이 많은 이유가 있었거든요. 네, 450 계약하셨다가 또 350으로 또 이제 변경을 하신 분도 계시니까 어차피 하이브리드 구현은 정말 잘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대기기간이 길어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왜냐면 재밌는 거 워낙 좋아해서 전에 NX도 450을 좋아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사람 나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1년 기다리더라도 저는 이거 그냥 선택할 것 같아요. 사실 네. 뭐 기다리는 거야 뭐 그냥 기다릴 수 있죠. 왜냐면 나중에 이제 다 그 1년 동안 기다린 걸 보상 받는다는 그 느낌이 있어요. 연비 때문에 기다렸다는 그 보상이 있잖아요. 충분히 나오는데 근데 네. 아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주행 질감이나 뭐 재미나 이런 게 있다. 그렇죠. 애가 더 있으니까 그거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도착을 했으니까 이렇게 주행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같이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